태을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에서는 국내외 성도님들의 태을주 수행 및 도공 체험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소 상지님 진리를 전하기 전에 반드시 태을주 도공 수행을 한다는 서울 동대문 도장 오경미 성도님. 여느 날처럼 태을지를 읽으며 도공 수행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몸의 동작이 점점 커지면서 수행에 완전히 몰입됐습니다. 잠시 후 주변이 환해지더니 태을주 한 글자 한 글자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을주와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태을주 기운에 몸을 완전히 내맡겼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턴 태을주 수행을 할 때 목소리가 힘차고 기백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환절기마다 매번 감기를 앓았는데 태을주 조화 기운이 축적되면서 건강한 체질이 됐습니다. 태을주 읽을 때는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읽어야 주력이 발동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오경미 성도님의 사연에서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고 하신 태모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